전에 오늘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2005쇼의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이번 시간 2005쇼에서 다뤄볼 주제는 바로 출산인데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에 대해서 이천시의 지원 사업과 또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장 이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정분 산부인과 원장 양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천시민대표 석승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최근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화제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만 보더라도 점점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원장님, 현재 출산율이 어떤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출산율은 평균 1.59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0.84명입니다. 와, 정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네요. 네. 경기도 합산 출산율은 2015년 1.27명을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2년에는 0.84명을 기록했습니다. 아, 출산율이 낮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수치로 들으니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천시에서는 이 출산과 관련해서 좀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나요? 이천시에서도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천시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첫째 아는 100만 원, 둘째 아는 200, 셋째 아는 300, 넷째 이상부터는 5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국민 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는데 24년부터는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할 예정에 있고요. 또 1세부터 6세까지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해당 자녀 1인당 매월 5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모님들을 위한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드린 지원사업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이천시의 출산 장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천 시민으로서는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출산이라는 게 큰 기쁨이기도 한데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천시에 굉장히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고 이게 첫째아부터가 아니고 둘째아부터도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산만큼 어려워진 것이 임신입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환경 문제 등으로 난임 문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산 이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건 하나의 새로운 시점이 될 것 같은데 팀장님, 그럼 이천시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천시는 기존의 난임 지원 사업은 물론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에 있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1회 110만 원 범위 내에서 체외 수정과 또 인공 수정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4년부터는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의료비 지원이든지 아니면은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시술비당 1회 50만 원 범위까지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요. 경기도 에서는 지금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1인당 180만 원 상당의 한약비 3개월분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데요. 이천시는 다 계획이 있었네요. 출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난임 지원도 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주변 많은 분들한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1위로 경제적 안정이 꼽혔습니다. 이천시와 같이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나 지원 사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천시의 출산 장려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이천 시민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책과 지원 사업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원 사업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찾아보면 또 이것보다 더 많은 정책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으로서는 좀 정책을 더 알아보고 더 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출산율이 낮다, 아이 키가 어렵다 이런 말은 많이 듣고 있는데요. 많은 분이 생각하기에 아직은 정책이나 지원 사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발전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이나 지원 사업으로 발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천의 오늘을 생생하게 바라봄으로써 이천시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이천 오쇼, 이천시의 더욱 놀라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